아이구마, 야는 왜 이렇노? 꼭 비 맞은 강아지 꼬리 맨기로 쭉 늘어져갖고. 아이고, 처녀아가만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은. 저리 갖고만 시집은 의외갈끼고. 걱정 마서. 똥차만 비켜나 뭐. 내도 막고 시집 갚을기다. 똥차? 똥삼 오빠가 똥차인겨. 아이고, 저 문디. 어머니 며느리 왔어요. 에? 왔나? 안녕하셨는겨. 어이야. 나 이거 좀에 들어보이소. 무말랭이 묻힌 거라 얘. 아이고, 뭐, 뭘 또 이래가지고 왔노? 아유, 간간하게 맛이 좋구만아. 네 어머니가 묻힌 게가? 지가 묻혔습니다. 아이고, 우리 순내미가 막 저 어머니 뺨치기 음식도 잘하는만어. 언니는 좋겠다. 시집도 오기 전에 막 시어머니 칭찬부터 받을 시집살이가 얼마나 부드럽기가. 에이구, 니들 막 싸다르댕기지만 말고 순남이 맹크를 좀 배워래. 자고로 여자가 음식을 못하면은 볼장 다 본기라. 야야, 자 이거 내놓고 우리 팔에 묻힌 거 좀에 넣어주거라. 어디 우리만 얻어먹을 수 있나? 알았어요. 언니 들어가지. 얼마입니까? 예, 술과 하나에 소주 하나입니다. 1,100원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이제 막 대충 일이 끝난 것 같구만. 그런 게 별아. 오빠 뭐요? 어젯밤에 우리 오빠랑 많이 마셨나 보지? 대체 우리 오빠랑 뭔 약을 그러고 오래 했단가? 오빠가 아무 말 안 하더나? 꿀먹은 벙어리여. 뭔 약들을 했는데? 아, 약이는 무슨 약아. 자, 군대 생활한 약을 조금 나눠내기라. 엄마. 고까지 짜잔한 군대 약 하자고 새끼줄까지 잡아놓고 우리 오빠를 만났단 말이야? 약하기 싫으면 간도 뿔어. 뭐 나가 멍청인가? 벙어리도 날짜 가는 줄은 알고 있다고. 아니, 내가 니한테 뭐라 했다고 니 그랬었노? 끝까지 내일 웃겨불구만이. 좋다고 피차 간신 끊으면은 뭐 그곳으로 고만이지? 아니, 뭐라고? 지는 막 절대로 양보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 대순이가 무슨 물건이라고 양보를 한단 말입니까? 아, 그럼 어쩌고 떠는 것이요? 시방 쇠주 한 잔 사주고 공갈 치는 게 뭐여? 고집필 문제가 아니여. 그러고 오늘 밤 한 약어들 사거리 없었던 걸로 하더라고. 사나이 화끈이야. 오늘 밤 자네가 한 약을 대순이한테는 일체 말 안 할 것인게 아우도 비밀이여. 알겠지? 대순이한테는 이미 약속된 사람도 있고 양가 부모님들도 다 믿고 있다 카이. 지가 나서가 해방을 나서는 안 되겠지요.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도 대수이를 생각해가 지가 막 단념하겠습니다. 역시 경상도 써나이라 확통하구만. 나 엄마 믿고 마음 푹 놓고 지내겠네. 응? 그래, 대수이한테는 철규란 사람이 있듯이 내한테는 순남이가 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기라. 순아, 야? 우리 동생이 어떻노? 네 맘에 안 드나? 몰라라. 내가 볼 때는 마, 니하고 동생이하고 짝을 맞추면 딱 맞겠다 싶구만은. 내 생각에는 마, 너희들 둘이가 마 천생 연분인기라. 순아야, 네 생각 좀 말해보 그래. 아, 모른단 말이오. 동생이 니는 어떻노? 순이가 네 색시 됐으면 안 좋겠나? 참 아줌에도 심심하면 들어가서 낮잠이나 주무시소. 니 치료라고 자빠졌대. 이놈아야, 조금만 막 사내답게 좋다케라. 와, 좋으면서 내 숨을 떠노. 참, 사람 환장하겠네. 아줌니 그만 하시오.
동삼이 오빠한텐 애인이 있는 게벼라. 아니 뭐라고? 순이니까지 내로 약 올릴 기가. 그러면 애인도 없는데 어째 나가 갑자기 싫단가? 아니 내가 언제 닐로 싫다 했노? 오메, 그러면 나가 좋다 이거요? 아 거기서 두 말하면 이빨에 땀 나제. 아, 마 하지만도 내는 마 닐로 동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 니는 내 각시로 삼을 수 없다 이 말인기라. 나 참말로, 아 피썩긴 남매도 아닌데 어찌 결혼을 못한다요? 맞다 맞다, 그거는 순이 네 말이 맞대. 그러니까 순이 니는 동생의 생시가 되고 싶다 그 말이지. 아 몰라라. 또 몰라라가. 그렇지만 지도 여잔디 어쩌고 먼저 좋아한단 말을 한다요. 그러니까네, 니는 동삼이가 좋다 감다마마 니는 뭐 반대는 안 한다 이 말 아이가. 뻥하면 방귀 끼는 소리고 팡하면 총소리인데 두 말 허야 쓰겄어. 아이고야, 야가 참말로 보통내기 아니구만어. 야야 동삼아, 니 대순이 말 들었나? 아니 동삼이 니노 대순이가 마음에 안 찬다 그 말이가? 아이고 아줌매는 모르요. 내 마음을 아줌매는 모른단 말이요. 대순아, 야가 시방 어디 갔는가? 순아, 니 나가봐라. 니 좋아하는 블랙커피가 왔다. 철규 오빠가 어쩐 일이단가? 아, 거기 있었냐? 아, 오빠가 뭔 바람이 불었단가? 에이, 네가 보고 싶어갖고 가다가 쫙 들렸다. 어서 오셔서. 아, 예. 안녕하셨어라. 점심은 하셨는겨? 아, 예. 그 친구 아들이 원 레스토랑에서 양식을 하고 가라 캐서서 쌍칼질 쪼까 하고 왔구만이라. 예. 뭐하고 있노? 고향 오빠가 왔으면 막 과일이라도 한 접시 퍼뜩 내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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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구마이라오. 나가 시방 바빠갖고 금방 가봐야 된게요. 그럼 저 이바구들 하다 가실서 내일로 볼 일이 있어가면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는기라 얘. 아 예, 신경 쓰더라고 댕겨 오셔니. 댕겨 오셔요. 조금 앉아봐라. 오빤 어째 그러고 무심하단가? 난 오빠가 매일 보고 싶은데 오빤 가뭄에 콩나댓기 찾아오니. 어, 엄마, 아 야가 오늘 뭐 땀시 이런다냐? 아 나가 오늘 격 주어제 먼지밖에 없은께. 아니요, 난 참말로 오빠가 좋아. 응? 속이 팍 상했다가도 오빠만 보면 속이 확 풀려불어. 진짜요? 알어. 나도 그냥 너만 보면 그 무엇이냐? 응, 그 뭐 수틀레슨가 뭔가가 그냥 싹 풀려버린단 게. 아이고 저 오랜만입니다. 잘 있었는가요? 저 시장 안 갈게가. 손님이 오셨잖여. 오빠도 앉아서 쪼까 쉬어. 아이고, 나 전기 공장은 낮에는 바쁠 텐데. 음식점 주방장보다는 조금 한가한 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 마 하기는 마 화장실이 다 꺼서 거기니까네. 뭐? 그것이 시방 뭔 소리요? 예? 아니 저 화장실 깨끗한 거 받는겨. 마 돈 벌기는 다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저울 좀 봐라. 예. 말은 말 못해. 아이고 대신입니다. 대신. 야 아저씨에 저 부스럭지 마저 주 있어. 예? 아이 욕심도 많다. 내가 이런다고 잘 사는 아이매. 아이고 마 그거는 마 치가 할 소리라 얘. 그럼 마 타라 너 있어. 뭐 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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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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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요. 점에 좀 주물러져 있어. 아이고. 어째 인심 이러십니까? 점에 주물러지면 손이라도 다십니까? 아이고.
예, 아줌마. 예. 아, 아이고 시원타. 아이고 이쪽으로요. 아, 다 알았어. 아이고 살살 좀 조심해주세요. 아픕니다. 예, 말이요. 아이고 이제는 막 간지러 쉽니다. 아이, 힘드시지. 아이고, 참말로 경치 좋으십니다. 아이, 언제 왔음에? 이 부산댁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이, 네가 웬일이고? 웬일은 무슨 웬일? 고기 사러 왔지? 아이 뭐 이거는 주방장이 안 댕겼나? 인자부터 너 내일 보고 다이락하대. 지는 바쁘다고. 아이고 별일이네. 별일은 네가 별일이고 마. 와 갑자기 허리가 아파시고. 그 이 모수가를 사고라고 잡혀질서. 아, 알겠습니다. 부산 댁에 물건을 했으면 갈 거지. 어째 장승처럼 서 있지비. 아이고 마,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김해 댁 이하하고 같이 가려고 안 그럽니까? 와, 네 내하고 할 일 있나? 와, 할 일은 뭐 그냥 같이 가려고 안 그러나. 내한테는 나 소금처럼 짜게 굴면서 김현택한테는 얼마나 후한지 어디마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벌키구만. 네 일하다 말고 어딜 가노? 아휴 아줌마요, 지는 막 골이 왁신왁신 쓰니까 미치겠구만요. 바람 좀 쐬고 올랍니다. 네 또 대순이 오빠 때문에 그러지? 질투가 나서. 임마야, 니도 정신 좀 챙기거라. 니가 얼마나 잘났나 싶은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막 대순이 서울 장안에 그만한 천이 없는 기라. 여자란 먼저 차지하는 게 임장기라. 빼앗기고 울지 말고 빼앗아서 웃으라. 알겠나? 자, 먼저 들어가 있어. 곧 들어갈 테니까. 네? 야야! 버스인 줄 알아? 아니, 그것이 뭔 소리다냐? 버스 지난 다음에 후회 말란 말이여. 나가 바람이라도 나번지면 어쩔 테여? 뭐셔? 나가 어쩌고 될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여. 여자의 맴은 갈 때와 같다는 노래도 있지 않여? 세절고통같이 단단한 대순이도 녹슬면 헛것인께? 단돌이 잘하더라고이. 웬일이야 대낮에? 소주 한 병 주사. 껍데기 한 접시 하고. 대낮부터 무슨 소리야. 그 얼굴 보니까 어제 마실 수도 않겠는데. 가득 주소. 아, 노래 좀 끄소. 불난 집에 붙여질 않아. 아무리 속이 상해도 사나이가 한번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나인기라. 나야만 많이 배우지 못해가 주방장밖에 못하지만도 사나이 목숨 어차피 하나뿐인데 지지 없이 왔다 갔다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는 꿋꿋하게 살다가 떳떳이 죽는 게 100번 잘하는 짓이다. 하모. 그만 마셔 오빠. 와왔노? 내가 잘못했구먼. 오빠를 쪼까 굴려주려고 그런 것인데 너무 심했나 봐. 사실 내 맴은 아니다. 네 잘못한 거 없다. 혜미야, 이제 달아놓으사. 가자, 손님 올 시간 됐구만. 고향 오라기는 갔나? 야, 그 사람 닐러 보고 오는 기제? 안 그러면 누굴 보러 온다 해. 네 호박씨 가제?
그것이 뭔 소리다요? 그 총각을 네가 좋아하고 있느냐 그 소름기라. 아니여라. 동삼아, 네 정신 좀 챙기거라. 아이고, 그러다가는 막 갑들이 신사될기라. 아이고, 하지만 또 심심한갑네요. 대순이를 그 총각한테 뺏기고 울지 말라 그 소리대. 아이고, 아줌마한테 그런 걱정 해달라 소리 안 했어. 아이고, 어서 오시소. 어서 오셔요. 날씨가 좁게 차불구만. 뭐 드실래요? 아, 수육 있냐? 야. 그러면 그 세수하고 설렁탕 국물하고 수육 한 접시다가 그 좀 가온냐? 어? 야, 알겠어. 오빠, 술국하고 수육 있어? 야. 영원씨 그냥 삼삼헌디. 너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 고향이요. 뭐요? 아, 전라도 어디? 고흥인데요? 고흥? 아, 고흥? 나가 전라도 남원인데. 여 아버라 해봐라. 손 조금 안 오더라. 이 정도시오! 영원씨 궁뎅이야. 아빠 헝뎅이야. 야, 이거 못 찍어! 그저 못 먹나? 새끼 내일 먹고. 야, 요것이 웃겨 불고만. 아니 어째 그러냐? 이런 못 새끼들이! 됐지만 김대순 씨의 눈에 진주 같은 눈물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만약 그 눈물이 사랑이라면 우리 아빠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에 개가를 올린 셈이고 영광의 상처를 얻은 셈이죠. 어휴, 사랑이 뭔지. 아이고 마, 빨리 좀 서드시소. 해넘어가겠구만아. 말 좀 있기요. 다친 거는 동생인데 어째 부산 댁이 더 급하매. 아이고, 아저씨도 막 언제 극장 한번 가기로 약속한 거 벌써 잊어버렸는기요. 아이, 오늘 가잔 말이오. 그래예. 막 홧김에 서방질 한다고 동생이 병문안 댕겨오는 길에 영화나 한 편 같이 볼라 가지예. 인자 보이까지 물보다는 제밥에도 신경이 있구만. 아이고, 막 제밥이고 연불이고 막 퍼뜩 가입시다. 이거 좀 놓고 가서. 어디 가나 부산 때?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어째 그러십니까? 와, 티만 보는 게. 그래서 어딜 가는 거? 그래 쫙 빼있거나. 어디는 뭐뭐 동삼이 다쳤다 가는데 병문안 안 가나? 아, 그래, 그 동삼이는 좀 뻗었어. 오른팔이 부러지고 응? 갈비뼈가 좀에 상했는데 좀에만 치료하면 낫겠다 합디다. 아이고, 다행이다 야. 아유, 병원이 무슨 놀이터인 줄 아나? 그냥 가마 됐지만 그 옷차림이 뭐고? 내는 막 지금 패션쇼에 가는 중 알았구만은. 영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는 이 부산 댁이 자꾸. 아이고, 꼴사납이라. 와, 네가 아저씨 입새까지 잠겨 이거. 네가 막 마누라도 되나? 부산 댁. 그러고만 병원 댕기서 아저씨랑 영화 한 편 보기로 했구만은. 아저씨요, 가입시다. 퍼뜩이요. 이건 웃겨. 너는 무슨 눈물 그래 흘리노?
지서방이 죽어도 그리 울지는 않을 끼고만은. 버터 병원에 가보 그래. 동세미가 니를 찾는 눈치인기라. 야, 야야, 아무리 급해도 그 앞치마는 풀려고 하고. 그래. 야. 그나저나 그 문디 에펜을 어쩌면 좋노? 담벼락이 붙은 껌맹크로 잘 싹 달라붙어가지고 그래 요사를 떠이. 고맙습니다. 뭐 바쁘신데 이리 찾아와 주시소. 아이고 야야, 그런 소리 말거라. 아, 한 식구가 다쳤는데 찾아오는 게 당연한 기라. 맞다이. 동산 네가 다친 거는 내 책임도 있다이. 아, 그게 무슨 말인겨? 내 명색이 우리 시장 방범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독재 같은 놈들 이런 행패를 부리도록 몰랐어야 하는 말이다. 내 내일 아침 일찍 이 방범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거니까지 그리할라이. 아이고 아이고 마 아저씨요, 마 말 나온 김에 아 시장 번영의 간부들도 소집하고 마 새마을 근거 이사회도 소집하지 그러십니까? 이게 웃지만 그냥 지나칠 일인겨. 그 놀리지 좀 말기요. 마 시장 안에 일어난 일은 뭐 다 아저씨 책임이라 카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저 전번에 그 지물포에 도난 사고 나실 때도 무슨 대체 계획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바쁜 사람들 불러서 원성만 살지 않았십니까? 그 부산 때 그 이 차.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 대순이도 오는구만. 어서 오라. 아이야야야. 아이고. 그래 어서 오니라. 예, 그래 잘 왔다. 아이고. 요 대수이가 오이 동사미 얼굴이 그냥 달덩이만 헌해지는구만은. 아이고 아저씨요, 우리 그만 비켜주십시다. 예? 그래, 아무튼 몸조리 잘하거라. 아, 예. 야야, 마음 편안히 먹고 지내거라. 예? 우리 고맙습니다. 달란다. 들어도 가시소. 오야 오야. 이 참 무산. 오야 오야. 갈비에 금이 갔다면서 뭐가 괜찮다요? 따뜻이 나는 괜찮다. 뭐 울지 마라. 오빠 나 말이요, 아까 오빠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 때 확실하게 깨달았던 게 뭘 말이고? 나가 오빠를 조금 좋아하고 있다는 거 말이야. 정말이가? 나도 닐로 좋아하는 기라. 근데 오빠는 어째 그러고 무심하다가? 나가 그렇게 암시를 해도 오빠 모른 척하고. 자, 내가 싫어. 너가 오빠를 만나가 니를 내 각시로 탈락했다. 그런데 오빠가 안 된다 카더라. 뭐 땀시라? 첫째는 마 내가 경상도라서 안 되고, 둘째는 그 뽀락하고 니하고 결혼하기로 선약이 됐다 카더라. 엄마, 아 우리 오빠도 거짓말할 줄을 다 하네. 철규 오빠하고 나하고는요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어라. 아 그게 정말이가? 아, 그럼요. 오빠는 요즘껏 그런 눈치도 못 챘어라.
아이고, 하지만 너 내가 경상도 사람이랑 가는 건 막 틀림없는 사실 아이가. 아따, 아 서로 좋으면 양꼬백이하고 또 결혼하는 시상인데 경상도 전라도가 뭔 상관이다요? 진 동삼이 오빠하고 꼭 결혼할 것이구만이라. 순아, 아무리 그래도 막 그럴 수는 없는 기다. 오빠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기라. 아이고, 아 시방 뭔 말을 한다요? 결혼을 하면은 내가 허재, 오빠가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있다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곳인데 어찌고 오빠가 내 인생길을 막을 수가 있다요? 안 그래요? 진 오빠한테 가서 조목조목 다 따질 것이구만이라. 안 된다. 아이, 네가 오빠한테 가서 따지면 내 체면도 뭐가 되노? 아, 그러고 이 말은 절대로 말 안 하기로 남자 대 남자로 약속을 했는기라. 아따 참말로. 아, 동삼이 오빠는 꼭 바보 같구만이라. 아, 지를 분명히 좋아한다면서 코롬코롬 체면이 중요하단가요? 질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막 그래도 진요, 한번 한다 하면 꼭 해내는 여자구만요. 그러니까 동삼이 오빠 가만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셔. 저 우리 오빠 문제는요 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께. 아이고, 나는 막 모르겠다. 내 체면만 세워주고 네가 알아서 하거라. 오빠가 뱃길 들은 신께 진 가만히 이겼구만요. 순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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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제일이야. 오빠 시방 환전할게. 어? 내가 환전을?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 아크라이트, 아크라이트 아프네. 아이고, 내 환전할까 아프라. 수고하시는데요. 이 도라지 식당이 어딘가요? 오메 도라지 식당이 라인. 예. 저 오른쪽 줄로 글로 가면 있어. 오른쪽으로 가봤어. 예, 글로 가보시죠. 예. 아, 고마워요. 참말로 이거 몰라지 없구만. 대순이 땀시 아우가 봉변을 당했는디 나가 병문안도 못 가보고 말이야니. 워낙 바빠서 그랬으니까 아우가 이해를 하더라고. 아이, 괜찮습니다. 조금 인사는 늦었지만 정말로 고맙네. 아이고 참, 형님도 참 섭섭합니다 정말. 아, 지가 막 그런 인사를 받자고 그런 줄 아십니까? 지는 막 그런 놈이 아닙니다. 정말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소. 그려, 아우랑 대순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는 나가 잘 알고 있구만. 나도 젊고 심장서 뜨거운 피가 펄펄 끓는 놈인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알아. 그러고 나도 아우가 마음에 드네. 사나이다운 고집도 있고 정도 있고. 그러지만 말이여,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고는 또 다른 것이여. 아우야 그렇겠지만 집안 어른이나 친척들이 어찌고 생각할지도 계산해야 될 것도 아니겠소. 우리 부모님도 쌍지팽이 들고 반대할 것이 뻔이고 말이여. 아, 그러고 또 자네 부모님들은 어찌고. 아이고 참, 형님도 아, 지가 태수이를 사랑하고 태수이가 진로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예? 아, 나 설사 난가 있다 해도 우리 둘이 손을 꽉 잡고 그만 이기 나갈 깁니다. 참말로 견딜 수 있단가? 아이고,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막 할 수만 있다면 가슴뼈를 딱 열어갖고 그냥 딱 보여주고 싶구만요. 그래요. 아우의 가구가 그렇구름 하다면 내가 할 수 없구만. 너희들이 좋을 대로 휘어. 예? 아, 그러면 승낙을 하신다 그겁니까? 그리요. 아이고 형님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자, 빨리 좀 해라.
박 사장 이거 저녁에 차 몰고 갈 때가 있는 모양이더라. 운전수가 전화를 걸고 막 그 난리 내고 있는 걸 본게. 아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는데요. 요 뼈링이 달아갖고 가라앉을 수가 없네요. 알겠다. 새거 갖다 줄게. 다녀왔냐? 예. 저 차 나지에다 좀 손봐라잉. 예. 그래. 예, 댕겨왔냐? 우리 대순이 얌전하게 잘 있지? 아이고, 나가 요즘은 쉬하고 거시기 볼 틈도 없을게. 요렇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순이가 잠깐 이해하겠지? 아니, 그나저나 대시가 나가 시골 쪽가 댕겨갈 수가 없는데? 왜? 아, 왜는? 우리 엄마 젖도 쪼까 먹고 대순이 문제도 상의하고 올라가지. 철규야. 왜? 아니야. 그냥 한번 불러봤단 게. 저 싱겁긴. 아, 그거 벤츠 좀 주라. 응. 야, 저녁에 쇠주나 한잔 하자. 쇠주? 좋지. 왜? 아줌마야, 버뜩 댕겨 오겠습니다. 어야, 여기 걱정은 점에도 말고 어른들 승낙이나 퍼뜩 받아오 그래. 야, 마이사. 참말 자신 있나? 아이고, 야, 점에도 걱정하지 마이사. 그려요. 동삼이 오빤 한번 한다면 해내는 경상도 사내께 꼭 해낼 것이만요. 니는 벌써 동삼이 색시가 돼버렸구마. 반을 가는데 실 따라가는 건 당연하지라. 아이고야. 아유, 너희 둘이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으라. 댕겨오거라. 예. 세동어른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어야 반갑대. 아, 근데 어디 댕겨 오십니까? 요 옆에 금산마을에 마실 좀 댕겨 온다. 아, 예. 아, 근데 니는 우연일로 내려옮기고 소식도 없이? 아, 이제 부모님 뵌지도 막 오래됐고 해서. 예. 참 그 지난번에 어디 다치다 하더니 몸은 괜찮나? 예, 진작에 나았습니다. 그래, 주거값은 재받으쳐서 받았는겨. 어야, 마 순남이 모가치로 쪼매 띠놓고도 올겨울은 따시밖에 지낼만 하구만은. 다행입니다. 그저 네가 올게 25가 6가? 6입니다. 그래, 순내미가 23이니까 시살 더울이구만. 마 딱 좋대 이마. 그저 네 사정도 있겠지만 내년 봄에는 막 무신 일이 있어도 날 잡지. 그 차일필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 순내미도 올겨울 넘기면은 막 할망구 되는 기라. 그저 서울 올라가기 전에 우리 집에 한번 들리라. 이번 차에 막 순내미하고 혼사 문제 딱 매든간에 제압하고라. 알겠습니다. 예, 살펴가시죠. 어야, 들어가자. 아 참, 그저 너그모이 너 아버지 모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온더라. 아침 같이 묵으라. 예. 하필이면 여기서 순남이 아버지를 만났게 먹고. 아, 이게 일이 잘 안 될라고 이러나. 하지만 후야 끼고 대장부가 한번 뽑은 칼을 도로 꽂을 수는 없는가 아이가. 시방 뭐라고 했냐? 그랑께 대순이 임자가 나타나 불었다고 했냐? 그렇게 되어 불었다.
아린 밤중에 홍두깨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아, 느닷없이 그것이 뭔 소리다냐? 아, 대순이 임자는 여기 시퍼렇게 있는데 뭔 임자가 또 나타났단 말이야? 나도 처음엔 너하고 우리도 생각이고 희서 반대를 했다. 그런데 말이여, 대신의 맴이 그쪽으로 갑자기 확 쏠려 번져서 아, 나가 어찌고 말고 힐 수가 없더라고. 이. 대체 어떤 놈이야? 너도 봤을 것이다. 그 대순이 일하는 식당을. 경상도 주방장 말이야? 그려. 그럴 수는 없어. 나 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대순을 포기할 수 없은 게 그것은 네가 그렇게 알더라고. 야, 인마, 남녀 간의 애정 문제라는 것이 어찌그럼 그렇게 그 억지로 해결이 되겠냐. 야, 철규야. 네가 좋게 포기를 해야 쓰겄다. 야, 인마, 대시가. 나가 쫓겨날 때부터 대순이 얼마나 좋아했는가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아, 그런데 그걸 암시로 대순이 딴 놈한테 줄 수가 있는 것이야, 시방. 안 단게 대순이도 널 저 좋아해요. 근데 말이야, 오빠 친구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요. 나 그 주방장 쪽과 만나봐야 쓰겄다. 안 건 마. 그 사람 시방 서울에 없어. 결혼 문제 성여로 고향 갔단 게. 뭐시여? 결혼 문제? 예, 저 결혼 문제를 상의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 순남이하고 혼례를 치르겠다 이런 말이가? 와, 오빠 좋겠다. 순남이 누나한테 빨리 알려라. 아니다. 아, 저, 아니다. 아니다. 저 순남이가 아니다. 뭐라고? 오빠. 저 실은 지가 서울에서 여자를 하나 사귀었습니다. 아니, 오빠. 야야. 시방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그러면 네 시방 딴 여자랑 결혼하겠다 이런 말이가? 예. 아이고, 마. 날벼락도 이번 수제. 시방 지성신이 가뇨? 말도 안 된다. 오빠가 지금 와서 순남 언니를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가만히 있거라. 무슨 얘기인지 얘기나 들어보자. 아이고, 막 들어볼 필요도 없구만요. 화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아, 그거는 당신은 와 소리를 치십니까? 아이고, 그래, 마. 네가 알게 되었다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고? 예, 저 순남이하고 나이는 동갑이고 얼굴도 이쁘고 몸도 튼튼하고 맞아. 지가 서울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여자입니다. 와, 순남이는 임나. 엄마, 순남이는 뭐 어디 병이라도 걸렸나? 임자는 가만히 있거라. 그래, 어디 여자고? 전라도 고흥이라고 합니다. 뭐? 고흥? 뭐라고? 아이고, 마, 설상가상이라고 하더이만은. 아이고, 마, 전라도 출신이라 그 말이가. 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마노. 뭣이여? 대순이 그것이 결혼할 총각이 경상도여? 편지에는 그러고 써있는데요. 아니, 서울 간 것이 몇 날이나 된다고 벌써 결혼이여? 그러고 하필 어째 그쪽이여? 그런 게 말이여라. 서로가 안 맞는다는데. 그러고 십살이는 또 얼마나 겁나게 시킬 것이오. 박완손 며느리라고 아무리 자려도 작재 피고 미운 털 벗길 것은 뻔한 이친디. 아, 우리 허락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뭐하고 또 십살이는 뭐여? 아니, 그러면 윤감님은 무조건 반대할 것인가요? 잔소리 하지 말고 내일 서울 올라갈 행랑이나 챙겨 차차로 올라가야 쓰겠구만. 어머, 아버지. 아, 저 편지에는 며칠 사이로 대식이성에 직접 내려오겠다고 써있는데요. 아,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그나저나 이 대식이 이놈은 뭘 하는 놈인데 지 동생 하나 간섭 못하고 이러는겨? 가마 본께 대순이 이것이 허파에 헛바람만 가득 들었구만. 어쨌거나 혼인 문제는 마 집안의 대사인데 우리 가가 마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 니만대로 딱 결정을 해갖고 이리 내려오면 어쩌노 그래? 어미여, 죄송합니다. 막 웃자다 보니 막 이리 됐습니다. 고개 숙일 것도 없다. 사내가 스물이 넘으면 지 일은
지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그게 사내인기라. 그라마, 당신 엄마 이 일이 마땅하다 그 말인겨. 그렇다고 온 집안 식구가 동사민 일에 몰아붙이면 동사민 웃자란 말인가. 아이고, 내는 모르겠어. 막 동사미가 딴 데로 장가를 가보소. 순남이하고 우리는 막 그냥 원수가로로 지내야 할 낀데 그게 말이나 되겠는겨. 그 저희가 막 양귀빈지 선녀인지 내 모르겠지만은 아이고 막 내는 반대다. 아이고 그래 알고 있구라고 막. 아이고 내도 막 반대라야. 아이 저 사람이 와 저러노. 마 너가 어머니가 저러는 것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기라. 그쪽 집안이나 순내밀 생각하면 이 보통 일이 아닌 기라. 어떠나? 네가 사귀었다는 그 처이한테 장가를 안 가면 안 되겠나? 마, 굳게 약속을 해가 곤란합니다. 네 달리 한번 생각해 보거라. 객지서 만난 처이보다는 그래도 고향 처니가 백번 믿어본기라. 저 사람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 저 서울에서 지가 아무 일을 한다 해도 도움이 될 기고요. 저 아버지, 지를 믿어주이소. 내사 니를 백번 믿지. 내 아들을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노? 하지만 너 손남내하고 원수질 일이 끔찍하다 아이가. 나 지도 짐작을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고 하필이면 뭐 와 그리 먼 데서 자란 저희를 구했노? 아, 멀기는요. 이어서 고원까지는 막 4시간도 채 안 걸린다 아닙니까? 아이고, 막 내가 지금 그런 거리를 묻는 거이가? 이 가슴 속에 있는 거리 말이지. 막 전라도는 너무 멀다 아이가. 이모 김혜대, 무슨 걸 하고 있어? 엄마야 깜짝이야. 아이고야, 대순이 퇴근시키고 좀에 졸았구만요. 근데 영감님 어쩐 일이신겨? 이 번영회를 댕겨오는데 이 불이 켜져서. 이모 김혜대, 내 할 말이 있다. 아이고 와 이러십니까? 이순 무서구만. 가서 부산댁 손목이나 잡으시소구만. 아이고. 지는 막 번지수가 다르다 아닙니까? 아이고 어째 이래 눈치가 없어. 내 마음은 이 김혜택한테 있다는 걸 상기도 모르. 지한테 마음이 딱 하는 양반이 부산댁 허리로 와 주무르십니까? 어떻든가에 포등포등하든가에. 아 그기는 그 사정으로 좀 있어서 그. 사정은 무슨 사정입니까? 지는 영감님 마음 다 압니다. 정말로 답답하네. 상기도 내 마음은 눈치를 못 채고 있었단 말이오. 좀에만 기다리시소구만. 수육하고 소주 좀 챙겨오겠구만요. 그동안 잘 있었나? 뭐, 동수이한테 죄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네. 저 할 말은 없고. 근데 이번에 서울에서 장계 가기로 했다. 참 뻔뻔스럽네 얘. 어찌 그런 말을 그리 쉽게 할 수 있는겨? 그래 맞다. 입이 열 개라도 마 할 말이 없다. 죄스럽고 미안다. 암튼 우짜다가 일이 이리 됐으니 순남이 네가 무조건 이해를 좀 해주라. 이해를 하라고 얘. 이때
때까지 동상 오빠 기다린 내 일보고 그것도 말이라고 합니까? 내일마 수남이 너를 동생 맹크로 좋아는 했지만도 아이고 이게 사랑이라 가는 게 좀에 다르더라고. 밤만 무도 막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없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 맹키로 살아갈 맛이 없는 그런 게 나 사랑이더라고. 우리는 서로 좋아는 했지만도 그런 뜨거운 감정은 아니었는기라. 어려서부터 막 같이 자라가 그런지 막 그런 미묘한 감정. 치마 쪄서 지가 지금 사랑따랑이나 듣고 있을 심정인 줄 아니까. 한포레 수남이 니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곧 나타날 기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니도 행복할 거 아니겠나. 그래 임마 내는 딱 이자풀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아야 참말로 뻔뻔스럽네 얘. 이제 와서 내를 낙동강에 오리알 만들겠다 이건겨. 그리는 못합니다. 지는 죽어도 윤씨 집안에서 딸을 묻을 겁니다. 그리하이소. 순남아, 순남아. 이럴 땐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상책이구만요. 내일 뵙겠어라. 흘러가는 구름이 네 거 내 거 있나. 동쪽 서쪽 갈려도 전라도 가인의 사랑이야.